코스피 지수가 기관은 사흘째 계속된 순매수에 힘입어 32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일 전일보다 0.58% 오른 3197.2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대금은 15조 원으로 전일보다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426억 원, 외국인은 1,942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3,48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사흘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6% 오른 978.3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87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407억 원, 기관은 145억 원을 각각 팔았습니다. 스톡TV는 자체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